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용어죠. 진공관, 구조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매우 중요한 버추얼 리프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표준인증 시스템과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인용하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흔히 불리는 구조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조용 강관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구조용 강관은 보통강 강관과 특수강 강관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강 강관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되는 강관은 보시는 것처럼 기계 구조용 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조용 강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영어 표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관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이루는데 사용된 철강 재질의 튜브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관의 구조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응급 상황에서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기계 구조용 강관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진공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노 단위의 초정밀 공정이죠.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도 생산 과정 중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이처럼 극도로 청정하고 고순도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공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챔버라고 하죠. 이렇게 밀폐된 챔버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진공 펌프를 통해 밖으로 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클린룸에 있는 챔버를 진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클린룸의 아래층에 설치된 진공 펌프와 그와 연결된 진공 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진공 배관이라는 것은 구조관의 하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진공관과 구조관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버추얼 리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진공 배관에 플랜지를 용접할 때 사진과 같이 플랜지와 배관의 조인트의 안쪽 면을 따라 용접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진공 배관과 플랜지가 DC 클램프로 체결된 모형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플랜지의 바깥쪽을 배관 원주 둘레를 따라서 필렌 용접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보죠. 배관 내부는 진공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플랜지와 배관 사이에 틈에 고여있던 수분이 진공 분위기에서는 상온에서도 쉽게 증발이 되는데요. 이는 마치 기압이 낮은 산 정상에서 밥을 하면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씨가 아닌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으면서 밥이 설익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압력으로 인해 상온에서도 쉽게 증발된 수분은 그 안에 있던 먼지와 함께 대기압보다 낮은 음압의 진공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극초정밀 공정을 요구하는 반도체 프로세스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최종적으로는 불량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배관과 플랜지 조인트의 내부면을 따라 용접을 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틈 사이의 수분과 기타 이물질들이 배관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진공 형성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진공을 방해하는 가상 누설, 버추얼 리크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과 플랜지면의 안쪽 면을 용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